안녕하세요. 만화보는 혁이입니다. 현재 원피스 커뮤니티는 어느 곳을 가도 야마토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를 이루는 내용은 아무래도 야마토의 등장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동료가 필요하여 등장시켰다. 와노쿠니 전투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아군을 늘린 것이다 등 많은 추측을 하였고 저 또한 위의 의견들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야마토 등장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와노쿠니의 악습인 연좌제 폐지를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아따 출발! 만화보는 혁이. 먼저 연좌제란? 한 인물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에게만 죄를 묻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연좌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그 사람의 핏줄, 즉 일족 모두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일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전부 죄인 취급하여 벌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는 해적왕에게만 예외로 적용했다고 하네요. 본론으로 돌아와 현재 개판 5분 전인 와노쿠니는 이 연좌제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야마토의 이야기를 하기 전 와노쿠니의 역사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수십 년 전 코즈키오댕의 할아버지, 즉 선대 쇼군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선대 쇼군은 후계자를 자신의 아이가 아닌 다섯 가문의 다이묘들 중에서 고를 수밖에 없었는데 오로치의 할아버지 선대 쿠로즈미가 쇼군 자리를 탐낸 나머지 다른 다이묘들을 몰래 독살하고 본인이 쇼군에 오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선대 쿠로즈미의 계획이 거의 마무리되어갈 무렵 쇼군에게 늦지막하게 자식이 생기게 되었고 선대 쿠로즈미는 쇼군 후보에서 물러나게 되며 설상가상 다른 다이묘들을 독살했던 범행까지 드러나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오로치의 말대로 자업자득 죄를 짓고 죗값을 치른 것이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대 코즈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쿠로즈미 일가 모두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서 이들의 영토와 지위를 모두 박탈한 뒤 길거리로 내쫓아버렸고 와노쿠니의 사람들은 정의의 사도마냥 내몰린 쿠로즈미 일가들을 학살하였다고 합니다. 오로치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꼬마였는데도 불구하고 쿠로즈미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게 되었고 이 와노쿠니 사람들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한 오로치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선대들의 도움을 받아 코즈키의 시종으로 몰래 잠입하여 당시 쇼군이었던 코즈키 스키야키를 독살하고 쇼군의 자리에 오르는데 성공합니다. 쇼군이 된 오로치는 카이도의 힘을 빌어 오뎅을 처형하는 데까지 성공하였고 과거 죄 없는 쿠로즈미들을 괴롭힌 와노쿠니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사람들을 학대하고 카이도에게 내다 팔며 공포 정치를 시작합니다. 오로치는 피해자이기 전에 피해자였으며 연좌제의 악습, 즉 환경이 나은 괴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로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과거의 행적을 그대로 밟아 코즈키에게 연좌제를 물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모노스키를 처형하려 들었고 오로치에게 핍박받던 사람들은 코즈키가 돌아오자 오로치를 몰아내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키는 현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는 연좌제로 인한 악순환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밀짚모자 연합이 카이도를 쓰러뜨리게 되면 오로치와 카이도의 관련 인물들은 연좌제라는 명목하에 숙청당하게 될 테고 이러한 악습이 반복되면 제2, 제3의 오로치가 탄생하게 될 텐데 이 악습을 끊게 해줄 인물들이 바로 야마토와 모모노스케, 즉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모노스케는 진심으로 자신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는 카이도의 아이 야마토를 보고 악인의 핏줄은 악인이라는 와노쿠니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되어 전투가 끝난 후 카이도의 자식이라고 내몰리는 야마토 앞에 서서 야마토 지지선언과 함께 연좌제의 종지부를 찍음으로 제2, 제3의 오로치의 탄생을 막아 와노쿠니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교와 같은 와노쿠니의 외적 계곡이 루피의 역할이라면 연좌제와 같은 악습을 폐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내적 계곡은 모모노스케와 야마토의 역할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타지에서 온 카이도의 아들보다는 연좌제의 직접적 피해자인 오로치의 아들이 가장 역할에 걸맞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오니가 시마에서 모모노스케를 향한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감동적인 연출을 보여주려면 최소 토비로포급의 강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뜬금없이 갑툭튀한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강함을 독자들에게 납득시키기에는 오로치의 아들보다는 카이도의 아들이 가장 적합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문에 오다쌤이 보여주고 싶은 와노쿠니의 진정한 평화는 승리가 아닌 화합이며 화합을 이뤄내기 위해선 와노쿠니를 이 지경으로 만든 연좌제를 폐지해야 하기에 적장의 아들이지만 아군의 편에서는 야마토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바다로 데려가달라는 발언 등을 보면 동료로 들어올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동료로 밀고 계신 분들은 아직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료는 그 이후의 이야기며 오다쌤이 야마토를 통해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진정한 평화는 승리가 아닌 화합에서 온다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량 때문에 생략하였지만 탄주로 또한 연좌제의 피해자였고 이번 에피소드에서 연좌제가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을 보면 오다쌤이 연좌제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네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는 더욱 재미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